양지리는 겨울이면 철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내어주며 살아온 마을이랍니다.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찾아오는 새기러기와 멸종 위기종으로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독수리, 그리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제두루미까지 귀한 손님들이 겨울 동안 마을 들녘을 누비며 산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청정자연,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가 철새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죠. 두루미가 이제 다쳤을 적에 네.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이 두루미 병원까지 만들어줬네. 네. 두 마리가 하나는 날개를 다쳤었고요. 네. 하나는 발을 다쳤어요. 철원이 사랑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수컷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가고 이렇게 있는데 왜 안 가요? 다 났는데. 그 저 선생님 두루미는 한 번 만나면 평생을 그렇죠. 간다는 여기 짝을 찾아서 다시 와서 지금은 안 가고 있습니다. 어휴, 나는 가슴이 다 뻐근하네. 이게 감동이라는 건가? 네, 참. 어휴, 대단하네요. 때가 되면 떠나는 게 철새의 본능일 텐데 짝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날개를 접고 곁에 남았답니다. 그 사랑이 참 애틋하지요. 양지리 사람들의 두루미 사랑도 남다르답니다. 이맘때면 곳곳에 먹이터를 만들어주느라 바쁘다는데요. 사람도 겨울날 준비를 서둘러야겠죠. 김장 품앗이하죠. 오늘은 또 하는 집이 많네요. 한 5집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월동 준비가 바로 김장이랍니다. 이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로 함께 김장을 담그는 모습.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죠. 10월달 이렇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기러기 많이 오면 김장할 때도 나셨잖아요. 여기는 김치가 안 맛있을래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자작 심어가지고 후운 지방이라서 배추가 맛있어요. 와, 아이고, 썰어놓은 무채 양이 어마어마하지요. 이게 김장하는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재료들은 마을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이라 맛은 걱정할 게 없답니다. 특히 이 마을 김장에 들어가는 비법에 재료가 있다는데요. 네, 바로 이 꿀이라는군요. 특이한 거 저기 저거 들어가요. 벌꿀. 민통선 안에 벌통을 놓고서 거기서 나온 꿀이. 설탕 대신 꿀을 넣어주면 윤기가 나고 배추가 잘 무르지 않는답니다. 김치 맛도 꿀맛이겠죠? 여기에 또 하나 특이한 걸 넣으신다는군요. 김치 먹고 술 취하고. 어떻게 해요? 저기 국내 안 나고 곰팡이 말하자면 방부제 역할. 얼었네. 약간 얼었어. 얼었어.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배추 조금. 어슴해요. 김장 하는 날이 아니라 한 2, 3일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뭐 배추 따오고 절이고 다듬고 하루만에 이거 못해요. 혼자 하기 힘든 일이다 보니 여럿이 모여 서로의 손을 보태 김장을 담곤 한답니다. 품앗이 김장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이 마을의 큰 자랑 중 하나라는군요. 이 맑고 쌀 좋고 친구 많고 인정 많고 인정 많고 저희가 배추가 이번에 잘 안 됐어요. 무릎병이 와서. 그런데 마을 분들이 주셔가지고 한 100통 정도 지금
얻어다 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김장할 거예요. 점도 많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많고 양지리 분들이 양지리잖아요. 따뜻한 양지.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을 이름하고 여기 마을 분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것도 다른 곳에선 누릴 수 없는 복이지요. 아니 여기 사니까 지금 소리 나죠. 소리만 나면 쳐다보는데 맨날 봐도 소리만 나면 쳐다봐. 새가 사람보다 그 뭐랄까 환경오염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먹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먹고 좋은 거예요. 하나 둘 김치통이 채워지면 남은 무들을 챙겨 저장고로 향합니다. 이렇게 이게 동짐이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여기 또 작을 것 같아서 여기도 이렇게 더 하고 이렇게 이제 겨울에 이금을 먹는 거야. 이 무들을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담습니다. 뭘 하시는 건가 했더니 위에 소금을 부어 물을 절이는 거랍니다. 이대로 저장해 두었다가 여름에 꺼내 먹는군요. 네. 이건 소금만 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여름에 김치 다 떨어지고 없잖아요. 그때 이걸 저기 쏘라서 무치면 맛있어. 김장하는 날엔 동네 잔치라지요. 오늘은 늘 먹던 수육 대신 삼겹살 철판구이를 하실 거랍니다. 맛있게 구운 삼겹살에 따끈한 밥 한 그릇이 있으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맛에 힘들어도 김장 담그는 거겠죠? 이제 김장까지 마쳤으니 올겨울도 든든합니다. 아우 기가 막히다.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피할 수가 없네. 두루미야 항상 뭐 저 가을 되면 오는 진객이고 정말 우리 그 두루미 때문에 또 우리 마을이 또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서 많이 보호도 하고 주민들 함께 화합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귀한 생명들을 품고 다시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 땅이 품은 것들은 무엇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지요.